안녕하세요. 장안사에 있는 사내들의 야생화입니다. 오늘은 능소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능소화는 쌍떡잎 식물, 통화 식물목, 능소화과의 낙엽 덩굴 식물입니다. 원산지는 중국이며 금등화라고도 합니다. 옛날에는 능소화를 양반집 마당에만 심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양반꽃이라고도 부릅니다. 분포지는 중국, 한국, 중부 이남 지역이며 덩굴 식물로 흡착력이 강해 다른 물체에 붙어 자랍니다. 능소화는 한자 풀이를 하면 하늘을 능가하는 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남부지방은 물론 중부지방까지 사찰 담장이나 가정집 정원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관상수입니다. 개화 시기는 6월에서 8월이며 여름철 화려한 오렌지색 꽃을 피웁니다. 번식은 삽목으로 합니다. 능소화는 키우기도 쉽고 척박한 토양이나 어느 토양이든 잘 자라고 건조에도 강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 활동 잘 됩니다. 능소화는 꽃 향기가 좋으며 병충해에 강하기 때문에 키우기도 쉽고 꽃이 기품이 있고 사랑스럽습니다. 어쩜 꽃 색깔이 이렇게 이쁠까요? 능소화는 덩굴성이지만 마당이나 화분에 심어 덩굴 나가는 게 싫으시면 덩굴 나가는 줄기를 자르고 분재 수용으로 키우시면 나무가 더 굵어집니다. 어쩜 주황색 꽃이 이렇게 진하면서 색이 정말 예쁠까요? 꽃말은 기다림, 명예, 영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